중국에선 처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설치됐습니다. 첫 설치 지역은 황학동, 퇴계로, 황학 아크로타워와 난계로 등 모두 세 곳입니다. 온열 의자는 나노탄소 기술의 특수 강화 유리를 장착해 일반 온열 제품의 20% 정도 수준의 전력만으로도 적정 온도를 낼 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. 또 타이머와 온열 센서를 부착해 외부 온도가 영상 16도 이하로 낮아지면 의자의 온도가 36도에서 38도까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.